my best friend. Isn't easy to show with the weight of the world on my shoulders. I know I told you. It's the best line I know. It's not a game that I am playing. 에키 쓰려는 게 근접이었 쓰려는 건데 그냥 풀파치면 인프로든 가기 힘들어서 카운팔 쓰는 상황이 별로 안 나올 거예요. 뭐야? 아니 되게 놀랐네. 주황다시아 쪽 가는 것 같은데 쟤네? 아닌가? 아니네? 싸우는 게 좋을까? 차 타고 째는 게 좋을까? 차 타고 째읍시다. 싸움 싫어 능쟁이. 바보 같은 놈들. 하하하. 난 다른 곳에 가겠다. 세워라 차. 네 차는 이제 없다. 숨 참고 백스텝 하고 썼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뚜껑 땄을 텐데. 두 대. 차 위치 찍어놓고 오른쪽으로 돌아갈게요. 아, 저쪽에서 보이는구나 돌아가는 거. 어? 싸운다 둘이서. 내 거지롱. 둘이 죽었고 여기서 스나 쏘는 애도 있었거든요. 차 소리. 아, 저 스나 쏘는 애 잡고 싶은데 여기 집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집안에 있는 것 같아요.
카구팔 스나가 카구팔 소원기 같거든요. 차 타고 먹으러 갈까? 지금 굳이 안 먹으러 가도 되긴 한데 배율이 없어가지고 쟤들이 배율 갖고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개피. 오, 스나 집안에 스나. 집안 아닌 것 같은데? 저 있네. 아닌데? 스나가 있어. 스나가 아까 그 소음기 스나가 집안에 아닌 것 같아요. 나무 뒤에 살짝 보였잖아요. 금방 세대 맞은 애가 집안에 있는 것 같은데. 탄이 너무 맛있었다. 탄을 일로 온다. 난리났네. 아, 탄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 집안에 있는 스나만 처리하면 저거 먹으러 갈 수 있거든요. 타이어 터뜨려 버려야지. 저기 1평집이 마지막 최후 지점이네. 아, 근데 지금 저기 가면 사방에 오르 걸리는 게 건물이 여기밖에 없어요. 저기에. 아, 근데 저기 파밍하러 가야겠는데. 나 지금 탄이 너무 없어요. 저기 1평집에 저기 1평집에 있네. 저 2층에 있네. 타이어 터뜨려 버려야지. 얘 먹어야 된다. 저 건물에 있네. 와야 돼. 10초 올 거예요. 왔다. 와, 무빙 좋아.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래도 뒤져야지. 1평집 들어간다.
가야 되네. 일평집 또 나와서 좀 앞으로 와야 돼. 불 안에 숨어 있는 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길리 들고 있는 애가 짱 먹는데. 갈 수 있을려나? 시간 내에 갈 수 있겠다. 저기 한 명. 여기서 먼저 쏘면 안 돼요. 다 달리는 상황이라서. 잼만 먹으면 돼. 일단 저쪽 앱만 보면 돼. 차 타네? 그냥 걸어오네? 불 앞에 있잖아. 쟤 죽었다. M16 된 애한테. 여기서 위치 걸리면 죽어요. 먼저 걸린 사람 죽어. 아, 저 차 뒤쪽에 숨어있는 애가 제일 거슬리네요. 제가 혼자 엄폐물 끼고 있는 거거든요. 엄폐물이 없어. 저기 한 명. 아, 여기 다섯 명이나 있다고? 아, 여긴 풀이 없다. 저기 한 명. 저기 한 놈 있다. 아, 근데 네 명이나 있어 여기. 극혐이네. 근데 어, 미친놈. 아, 제발 수리타. 앞에 한 놈? 한 놈 어딨어?
두 놈인데? 해야겠다. 총 걸릴 수가 있었어. 정확히 모르겠다. 저기 쪽인데. 연막 뿌린 쪽이 없을 거예요. 저거 같은데. 아, 1대1. 저기 꿈틀꿈틀거린다. 여기 요거 같은데? 여기 앞에 보이죠? 약간 갈색? 저거 같아, 저거 같아. 여기, 여기. 요거 같아, 요거. 갈색. 저거 총 같거든요? 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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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총 바꿨다. 보였다. 저거다. 총 바꾸는 거 보였잖아요. 여기 앞에 갈색 있죠? 여기 여기 그 160하고 S 사이 여기 여기 지금 딱 여기 핑 네 그 하얀색 여기 화살표 있는 여기 여기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저 꿈틀꿈틀 거리잖아 움직이잖아 움직이잖아 총 뒤에 메고 있으면 저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총을 버린 거예요 지금. 열로 좁혀진다. 그래서 이거 맞으면서 싸우면 돼요. 이거 움직이는 사람이 저. 먼저 뛰는 사람이 저요. 뛰는 사람이 저. 얘가 더 먼저 맞거든요. 오 예. 오 예. 진짜 너무 힘들었다. 이 판에 이판 진짜 너무 힘들었다.